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 농사 4년차 초보 농부 흥모 씨와 희림 씨 부부의 참깨 농장은 요즘 깨터는 일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양을 보니 이름과는 달리 초라한데요. 참깨 부부라는 게 뭐 꼭 참깨를 많이 심어서라기보다도 이제 제 마음이 항상 이러니까 짠. 아니, 아이고, 그래도 이 머리가 지금 머리 나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다. 깨 속은 냄새 폴폴 풍기는 참깨 부부의 인생 스토리를 만나러 갑니다. 이른 아침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희림 씨의 하루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머니 바지 사진 찍어라. 잠시 한눈판 사이 옷을 겹쳐 입은 어머니. 요거 안에 요거는 말라고 입었었고 더워 죽었어 입었나 요거. 옷 입는 순서만 조금 헷갈릴 뿐 아직 정정하신 박귀순 여사. 전부 다 고상 많이 했다고 이제 옷 세상 많이 보고 가라고 그래 이래 오래 사는 것 같다. 아들 흥모 씨와 며느리 희림 씨는 구산동에선 효부 효자로 통합니다. 너무 안나 아빠들. 아무것도 없던 대학 시절 결혼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지도 30년이 흘렀습니다. 요즘 세 사람이 함께 출근 도장을 찍는 곳, 집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밭인데요. 이 도라지. 예. 아이고, 도라지는 이제 뭐 씨가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중부지도 늙었다 이제. 그 저거는 늙었고. 아이고 비 맞고 막 많이 커가지고. 지금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 텃밭. 부부는 요즘 시어머니가 일궈놓은 땅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냅니다. 이 작물들은 보면은 농부들 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뭐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냥 아침에 먹고 보면 이래 막. 태풍도 있고 이러면은 뭐 밤새 이제 별일 없나 하고 오면은 그냥 이래 물어 저 말하고 그래. 17살에 시집와 평생 농사만 지은 박귀순 여사. 예. 텃밭에만 나오면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것 마냥 즐거워하십니다. 새 오는 소리 듣고 이제 요 뭐 재미있어 뭐. 이게 맨들어 가지고 시장 가서 돈 만치면 재미있지. 네. 가져가면 많이 사고 가거든. 막 요 산에 기댔다고 맛이 있다고. 이거로 가지고 아들 공부 시키고 다 했는데.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4년 만에 농사꾼이 다 된 흥모 씨. 나름 농사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이 제철들을 세면은 땅이 죽어요. 제초제는 번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연보호, 지구를 살리는 그런 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뭘 먹거리에 제초제를 써보면은 저기 그 채소에도 옮겨지니까 또 그러고 작물도 잘 자라지도 않아요. 부부가 요즘 공을 들이는 작물은 참깨. 하지만 초보 농부에게 참깨 농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참깨 농사는 비가 많으면 안 돼.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옛날 사람 이야기가 참깨는 가뭄에 잘 된다는 이유가 이 가뭄에 참깨가 잘 돼. 근데 올해는 비가 많아가지고 참깨 농사가 작년 수확 절반도 안 돼. 어떻게 해요? 가수째 뭐 하늘이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흉년이든 풍년이든 수확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남편은 깨를 털고 아내 희림 씨는 깨를 고르고 호흡이 척척. 그런데 좀봐 내가 안 해볼게. 깨다 나한테. 네가 털어. 수확한 양도 적은데 바닥에 깨를 죄다 흘려버린 희림 씨. 아들의 키질도 어머니 눈엔 성에 차지 않는 눈치. 잘 안 되네. 잘 안 돼.
야, 엄마가 사랑해 보이소. 여기서. 아, 이거 참 결국 키를 넘겨받는 박귀순 여사. 아이고 와라, 이거 확실히 잘하네. 이거 와라, 싸서까지 나가네. 농사 경력 80년의 전문가답게 깨고르기 신공을 선보입니다. 어이구, 왜 이거 뭐네? 우리 뭐라 하냐? 아, 뭐 일하는 거는 어머니 어깨 너머로 내가 좀 일찍 배웠으면은 지금 아마 박사가 됐을 텐데. 지금도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러고 이렇게 호미로 뭐고 잡초매는 거 그런 것도 아주 잘하십니다. 기계가 싹 지나간 것처럼 깨끗하게 사실 흥모 씨와 희림 씨는 참깨 부부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 참깨 부부라는 게 뭐 꼭 참깨를 많이 심어서라기보다도 이제 제 마음이 항상 이러니까 우리 뭐 딱히 무슨 애정 표현을 많이 해서 참깨 부부가 아니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그게 참깨 부부가 아닌가. 그 지붕을 모시고 이 살아간다는 이게 자기 그 생활을 갖다가 상당히 희생하면서. 부모를 모시기 그만큼 좋은 거 되세요. 또 그래 또 잘해줘야 이게 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마누라도 남편 좋아 즐기고 난 내가 마누라 좋아해주면은 마누라는 또 시어머니 좋아 즐기고 서로 상부 상조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뭐 이게 참깨 부부 농장이. 마음씨 고운 부부의 텃밭에서 자란 건강하고 싱싱한 채소는 그날 그날 필요한 양만큼만 수확하는데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채소를 품에 안고 나오는 흥모 씨. 얘다고 싫어. 새 식구가 먹을 양만 빼놓고 모두 차에 실어버리는데요. 이 많은 채소를 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도심과 인접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희림 씨는 일주일에 한 번 텃밭에서 난 채소를 팔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값싸고 싱싱한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곳. 참깨 부부의 농장에서 부부의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낸 싱싱한 채소도 정갈하게 담겨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칩니다. 오늘 전부 다 내 자식 같은 것들. 가지, 고추, 또 상치, 도라지, 또 뭐 있노? 부추. 한 일곱 여덟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장수지. 니나 한 주만 건너뛰어도 소식이 궁금한 사이인데. 완전 생으로 먹잖아. 요즘 이거 청국장이 막 난리가. 우리 친정 엄마가 담은 거 아이가 이거. 희림 씨에게 또 다른 가족입니다. 그날 텃밭에서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장터를 찾은 사람들. 희림 씨는 물건을 많이 팔아 이윤을 남기기보단 건강한 먹을거리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는데요. 껍질 다 깎고. 아니, 이거 2,000원입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매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농사도 해갖고 오신 데다가 이렇게 뭘 주면 많이 줘요, 푸짐하게. 그러니까 내가 사면서도 양 돈보다 양이 많다 싱싱하면서 그걸 느끼니까 맨 먼저 와요. 맨 먼저 와서 여기서 사고 또 여기 없는 건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사고 일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각자 팔로 나온 채소며 음식으로 소박한 상이 차려지고 언니가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장이 반찬 여럿이 둘러먹으니 꿀맛입니다. 전부 다 하나씩 각자 가져오기도 하고 두부 같은 거는 또 파는 거 이렇게 가져와 먹는데 이렇게 또 먹다가 손님 오면은 또 쫓아가야 되고 진짜. 그래 들어서 쉬어. 그날 오후 장이 마무리될 무렵 각자 팔고 남은 물건 하나씩을 가지고 장터 중앙으로 모이는데요. 제비뽑기로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나누는 자리. 두부 한 모 들고 왔다, 멸치 한 박스를 들고 가는 행운을 얻기도 합니다. 빵 주라! 빵 주라! 이제 팔다가 요맘때쯤 되면 물건 좀 이제 남은 집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남은 물건 이제 처리도 하고 또 침묵도 모두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마 한 박스 냈거든요. 근데 지금 복숭아 가져가는데
뭔가 좀 크게 이래 좋은 거 가지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희림 씨에게 직거래 장터는 수확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컴퓨터 앞에 앉은 희림 씨.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참깨 부부의 소소한 일상을 알리고 농사일지를 쓰는데요. 뛰어난 타자 실력은 아니지만 블로그를 찾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은 댓글을 쓰는 것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직 블로그가 그렇게 막 잘 이렇게 꾸며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이래 우리 밭에 뭐 여러 가지 작물들 소식 그리고 이제 소소한 내 일상 이런 걸 이래 올려놓으면 이웃들이 이래 와서 보고 혹시 이제 뭐 사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저한테 이제 쪽지도 주시고 그래 하는데 이게 이제 야채가 주로 많다 보니까 택배 같은 거는 좀 어려워요. 희림 씨에게 블로그는 사이버 직거래 공간이기도 멀리 떨어진 소비자들과 만나는 소통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 중인 희림 씨. 냉동실에 꽁꽁 얼려뒀던 늙은 호박으로 죽을 끓일 모양인데요. 본격적인 며느리 일과의 시작입니다. 지금 호박죽 오늘 좀 끓여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경로당 이런 데 놀러도 잘 안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동네 뭐 저 어머님보다 조금 연세는 조금 아래인데 그냥 다 옛날부터 같이 이제 이 동네에 살았던 어르신들 집에 오셔가지고 호박죽 좀 드시라고 하려고요. 달콤한 호박죽 냄새가 단장을 넘어가니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 둘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허리가 안 좋아 동네 마실 나가는 게 힘드신 시어머니를 위해 조촐한 호박죽 파티를 열어드린 겁니다. 정성에 희림 씨의 고운 마음씨까지 들어가선지 호박죽이 더 달달합니다. 잘하고 형제간에 모두 위에 있고 음식 잘하지야 뭐 그만하면 뭐 믿을까 하면 망전됐나. 이 집에는 착하고 좋아요. 참 이 집에는 1등이다. 이 집에는 같은 사람 없다. 어새 시어머니 안 모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도 모시고 모욕도 자주 데리고 댕기고 차 태워가지고 구경도 시키고 억수로 착하고 잘해요. 이웃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동네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며느리 덕분에 시어머니 박귀순 여사는 입이 귀에 걸릴 지경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며느리 희림 씨가 생각하는 효입니다. 그날 밤. 아이고, 까로 이제 왔나. 예, 할매. 우리 아들. 아이고. 오늘 나도 왔습니다. 아, 우리 아들인데 부산에서 학교 다니거든요. 오늘 이제 와 집에 왔구만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밭에. 밭에 안 갔나 오늘. 내 머리 했는데. 머리 깎아놓은 이쁘네. 예. 희림 씨와 흥모 씨 내외만큼 할머니를 살뜰하게 챙기는 손주. 하시면 나. 내 집에 와서 생기는 주문 옷을 주문하죠. 시사 편다. 아. 아이고 편해라. 할머니 박귀순 여사 한 평생 쌓인 피로가 눈녹듯 사라집니다. 뭐 또 그 기타 갖고 나왔어요? 나가봐 내 노래 한번 해볼게. 아 참말로. 뜬금없이 기타를 들고 나온 희림 씨. 한번 들어봅시다. 작년부터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배운 기타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비록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최고의 관객이기에 희림씨 최선을 다합니다. 어머니가 잘 못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뭐 한 번 정도는 노래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안 되고 한 번. 행복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담 너머로 웃음소리가 넘어가면 그게 행복이겠죠. 며칠 뒤, 짓궂게 내리던 가을 장마도 지나고 햇살이 좋은 날. 양지 바른 곳에서 말린 깨를 살피는 희림 씨와 박귀순 여사. 다 말랐지, 이제? 다 말랐지요? 아유, 네, 말랐다. 이제 기름 짜도 되겠지? 비만 좀 자주 안 왔으면 잘 말랐을 건데 좀 아깝네. 뭐가 내가 할게는. 시어머니의 꼼꼼한 검열을 받고서야 말린 깨를 주워 담는 희림 씨. 깨먹고 다 가온나 우리 그. 갔다 올게요. 깨를 들고 서둘러 밭을 내려가는데요. 한 톨이라도 흘릴까 봐 발걸음도 조심조심. 기름집에 도착합니다. 장기를 좀 잘라 거예요. 예, 오늘 너무 잘 되시네요. 잘 되실까요? 예, 좋네요. 기름 이거 몇 병이나 나오겠어요? 이 대충 한번 따라보시죠 이거. 따라봐요. 과연 얼마나 나올지. 한 5kg 잡고 한 7병 반 8병이 나오겠네요. 소쿠리의 무게를 빼고 참깨 부부가 올해 수확하고 말린 참깨는 겨우 5kg 남짓.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번 농사를 통해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빚지는 건 아닌 셈입니다. 불리고 볶은 참깨를 기름틀에 넣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참기름. 우선 냄새. 네, 네. 우선 냄새 납니다. 기름집 가득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한 병의 참기름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의 땀방울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우리의 삶처럼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니 이렇게 고소한 날도 오나 봅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가시죠. 집으로 돌아온 희림 씨. 참기름을 짜왔으니 나물이라도 무쳐볼 생각에 손을 걷어붙였는데요.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갓 짜낸 참기름과 나물의 환상적인 궁합. 맛있다. 우리 농사진 거라서 그러는가. 더 고소하네. 삼색 나물에 오곡밥까지 준비한 희림 씨. 도시락 가방까지 챙겨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남편의 일터. 민희 아빠. 아내 깜짝 방문에 흥모신 놀란 눈치. 아이고야, 이게 혀자가지고 말 왔나? 참 고맙구나, 이까지 다 오고. 뭐 하러 왔냐면서도 내심 싫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누구는 좋겠어.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꼭 한 번은 해주고 싶었던 도시락 이벤트입니다. 너무 오늘 점심시간에 포식하겠다 야. 에? 요 고사리, 도라지, 이 나물 전부 다 우리 이제 우리 집에서 만든. 어제 장기라 몰라. 아내의 음식 솜씨를 동료들에게 자랑하느라 침이 마르지 않는 흥모 씨. 동료들도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맛있게 맛있네. 맛있게 맛있다. 아, 맛있다, 야. 응?
남편의 특급 칭찬까지 들으니 잘 만들었어. 희림씨는 오길 잘했다 싶습니다. 아유, 이마에도 참말로 우리 집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산 참기름 이 바쁜데 짜가지고 이래 나물 해가 왔으니까 진짜 진짜 맛있어요. 농사의 즐거움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 아이고 맛있어. 아따야, 더 맛있네 이거. 운다. 고소한 참기름 한 병으로 부부는 오늘도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거울 앞에서 곱게 화장을 하는 희림 씨. 평소엔 잘 바르지 않던 립스틱까지 칠하는데요. 15. 왜 늦겠네. 무슨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 건지. 어머니, 내 잠깐 나갔다 올게. 곱게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컴컴한 밤중에 희림 씨를 불러낸 건 아이고, 이거 뭐냐. 남편 흥모 씨. 안 하고 오라 했는데. 너무 많다. 얼마나 좋은지. 분위기 딱 오면은 마음이 싹 달라질기가. 깜짝 도시락 선물을 받은 남편이 담례로 준비한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입니다. 저기 다리인가 봐. 와, 다 크네. 어, 내가 한번 봐봐. 이거 작은 게 작았어. 한번 봐봐. 지척에 두고도 가보지 못했던 진짜. 곳. 뭐가 그리 바빴는지. 멋지잖아. 봐봐, 얼마나 자랐어. 와, 좋네. 미안한 마음에 흥모 씨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어머, 어, 이게 뭔데? 내가 처음으로 주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희림 씨. 이게 뭔데? 어, 이게 뭔데? 보면 알지. 끌어보라고. 아, 끌어봐. 남편의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앉아. 요 뒤에 딱 걸려. 별이 여기 걸렸네. 어떻습니까? 별이야. 별도 돌도 따졌는데 별이 이어서 걸렸네. 아유, 멋지다야.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고소한 사랑 고백이 있을까요? 부모 모시고 애들도 엄마가 잘하니까 아들도 잘하잖아. 응? 그럼 나도 만나면 역시 사랑해 줄게. 알겠습니다. 애소금 냄새 폴폴 나듯이 그래 재밌게 창깨 부부. 진짜로 잊지 말고. 그렇지. 예, 창깨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정말로 그래 살아봅시다. 예, 참깨가 아주 고소하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사 짓는 것도 아주 참깨처럼 고소하게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살아가는 것도 아주 참깨처럼 아주 참기름 냄새 폴폴 나게 그렇게 재미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